아, 이상하네. 왜 태인이가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지? 바쁜가 보지. 아무리 바빠도 당신 약잘 드셨나 꼭 챙기는 앤데. 어이구, 내가 무슨 어린애야. 어린이 알아서 잘 먹을까. 회장님 만났어? 누구요? 아, 왜 태인이 결혼하겠다는. 어머, 언제요? 차주임, 그 납골당 갔을 때. 참, 인연이. 그분도 차주임을 잘 아는 모양이더라고. 뭐래요? 생각보다 사람 참 좋대. 태인이도 많이 아끼는 거 같고. 내가 애비로서 못해준 걸 그분이 다 해주는 거 같아. 고맙대. 그래서 당신 결혼 허락하려고요? 혜원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결혼인데, 그분 만나고 나니까 욕심이 나네. 저렇게 사람까지 좋은 집안에서 우리 태인이 사위 삼고 싶다는데. 그치만 태인이랑 혜원이가 한 집안에서 마음 편히 살수 있을까요? 있어, 있어. 내가 나갈게. 아이고. 누구세요? 뭐 하는 거예요? 아니, 남의 집 밥상까지 엎어놓고 왜 또 왔습니까? 왜 왔나 얘기할 테니까 일단 좀 앉아보세요. 들을 얘기 없어요. 나가요! 자요! 뭐예요? 우리 안 싸더니 이거 먹고 떨어지시랍니다. 뭐라고요? 큰 거 한 장. 한 집안서 강태인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답니다. 이 사람들이 정말 포장하다니까. 사람을 뭘로 어머, 뭐, 나가요, 당장! 나가, 나가, 나가! 어머, 아니 저게다 얼마인데 미쳤어요! 똑똑히 들어요. 우리! 태인이 결혼 허락할 겁니다!